저 머리 어때요? 뭐라고요? 이뻐요. 아, 솔직히 뭐 우리끼리인데 뭐 멋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응? 멋있어요? 아, 제가 사랑했던 사람은 다 저를 떠났습니다. 그렇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남아있는 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자친구가 생기면 꼭 불러보고 싶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에이? 그것은 자기야입니다. 아니 왜요? 싫어요? 자, 우리 막간을 이용해서 포토타임 한번 가집시다. 사진기 전화기 있는 사람 지금 빨리 찍고 오래된 버전. 아, 이거 재미없군요. 아까 말했듯이 자기야를 많이 부르고 싶었습니다. 느끼해도 싫어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괜찮죠, 자기야? 재밌어요, 자기야? 아, 제가 이 멘트를 하려고 했더니 저 뒤에 백스테이지에선 난리가 났습니다. 자, 어쨌든 그건 그렇고 싫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죠. 자, 그럼 자기들을 위한 곡을 하겠습니다. 10일 전에 아픔 그대로 11일을 돌아다녀도 10일 전 그 자리로 널 떠올리던 시간조차도 저를 구해줄 않아 잡았어야 했나봐 우리 손에 됐나봐 잊어보려고 했어 너 없이 잘 살아보려고 그런데 그럴수록 네가 더 필요했어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네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었었는데 자기야. 아, 하루하루 지날수록 비라는 이름의 가수는 자기들 덕분에 빛이 납니다. 그래서 책임감이 무겁고 일로 오라고요? 하루하루를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얘기할 수 있는 누군가는 필요합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필요 없어요? 그러면 저는 방구석에서 있어야 되는 겁니까? 좀만 기다리라고? 몇 살이야? 스물? 너무 어리다. 자, 제가 얘기했던 것은 그것은 바로 누굴까요? 어? 바로 여자친구입니다. 아니 왜요? 여자친구 생김 싫어요? 알아 알아. 어? 밖에 비 많이 오죠? 많이 와요? 오늘 비 와서 차가 막혀서 아직도 못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 왔어요? 에? 뭐 다 왔는지 어떻게 알아? 오늘 제 친구도 오기로 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차가 막혀서 아직도 못 왔어요. 지금 와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남자. 아 참. 자, 오늘 제 여자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느새 나는 또 전화기를 들고 Baby 요즘 잘
몰라도 자, Rain's Coming 중에 반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아쉬워요? 벌써? 그죠? 저도 하면서도 굉장히 짧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재미있으니 짧을 수밖에. 오늘 다른 해외 팬들도 많이 온 것 같아요. 그죠?